아, 계란 야채전이에요. 방금 부친 계란 야채전인데 여기다 계란 한 다섯 개 끊게 놓고 여기다 감자를 잘게 채 썰어서 잘게 썰어 놓고 또 이제 자색 양파를 썰어 놓고 붉은 풋고추를 이렇게 붉은 풋고추를 썰어 놓고 부추를 좀 종종 썰고 계란 다섯 개 풀어서 이렇게 온 가족이 푸짐하게 이렇게 밥 먹기 싫으면 빵 사이에 끼워 먹어도 좋고 이것만 먹어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가 되겠죠. 밥에다가 너무 너무 짜지 않도록 간을 슴슴하게 해요. 그래서 맨 입으로 이렇게 한 접시에다가 빵한 조각하고 먹어도 좋고 단백질과 비타민과 모든 칼슘들이 풍부히 들어있는 원푸드 식사로도 먹을 수 있고 빵 사이에 끼워 먹어도 좋고 밥한 공기에다가 같이 먹어도 좋은 그런 식사예요. 오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기 감자하고 양파 갈은 물에다가 이렇게 부추전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계란에다가 붉은 요새 고추가 붉어졌어요. 그래서 붉은 고추를 송송 썰고 또 이게 부추하고 또 자색 양파 넣었더니 향기가 너무 좋아요. 계란 또 단백질이 풍부하지 않나요? 그래서 부추전에서 없는 단백질을 보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붉은 고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야채전을 했습니다. 아, 맛있겠어요. 아, 맛있겠어요. 맛있는 야채전이에요.